수업에 올라온 지원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지원자 누굽니까? 자,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마 옆에 있는 친구들과 동갑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동안 외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속은 굉장히 깊어서 친구들로부터 애늙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명으로 불립니다. 이런 저의 속 깊은 면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하면서 인천공간 한혜 아나운서, 광주 MBC 아나운서 등등등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가 나 내 나이가 단점이야. 자기가 단점을 파악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감추려고 움츠러들어 있으면 면접관은 귀신같이 그걸 알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의 단점을 시원하게, 나의 단점이 나이가 많다는 거지만 그게 아니야, 나는 그만한 경력이 있어 한영아, 라고 써먹어. 스토리화해서 덮어버렸어. 만약 이 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면접관들은 면접이 끝